자, 근대 사상의 유익과 사회 운동 봅시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조선시대는 끝났고, 대한제국도 망했고, 20세기 초반이잖아.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도 세상과 담쌓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당시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고 새롭게 나왔던 사상이나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자면, 뭐 말하자면 자유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반에 되게 유행을 했는데, 1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대 사상의 확산을 보면 우선 공화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화주의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공화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때는 독립 이후에 국가체제 구상에서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3.1운동이 지나면, 3.1운동 이후에는 복벽주의가 완전히 사라진다. 복벽주의가 뭐냐면, 왕실을 재관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면, 자, 물리쳐서 독립을 했다 쳐. 그러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를 만들 것이냐? 대한제국은 만세일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우리도 다시 독립하고 나서도 황제 국가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게 복벽주의야.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나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 없다. 이제는 왕 필요 없다.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 주권의 공화주의 이념이 일반화됐단 말이지. 그래서 1917년에 연해주에서 뭐 대동단결 선언이라든지, 뭐 19년에 기미독립선언서 3.1운동이라든지, 아니면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라든지, 모두 공화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치단체 중에서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단체는 신민회였지. 근데 이거 주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 1907년에 주장했단 말이야. 그전에는 공화국을 함부로 주장했다가는 단체가 해산이 됐어. 독립협회가 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모함을 받아서 고종의 공격을 받아서 해체가 됐잖아.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한 20년도 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복벽주의 주장하는 단체는 거의 안 남아있고, 대부분, 야, 우리 독립할 거야. 근데 독립하고 나서 어떤 나라 만든 거야? 왕은 있으면 안 돼. 공화주의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독립운동의 보편적인 사상인 공화주의로 발전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도 근대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복벽주의는 해방 후에 대한제국 황실을 다시 세우려고 구상을 했던 거. 주로 양반 유림 계열에서 주장을 했지.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는 임병찬이 이끌었던 대한독립의금부에서 이 복벽주의를 주로 주장을 했었어. 자, 그다음에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처음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이야.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국가주의에 대한 반발, 정의와 인도,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사조가 유행했고, 그래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 왜 그랬냐면 이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국가주의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졌단 말이야. 국가끼리 전쟁을 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일으킨 거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게다 옳으냐 이거야. 1차 대전은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그냥 사람만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 뭐가 해결된 것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국가가 하는 거라면, 야, 이거는 뭐 국가가 하는 거면 우리가 다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야,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1차 대전 같이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러시아 혁명.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1차 대전도 1914년부터 17년까지.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도 1917년에 일어나게 되잖아. 아, 1차 대전은 17년까지가 아니고 18년까지지. 그래서 이 1910년대 후반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근대 사상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물론 사회주의는 나중에는 더 심한 국가주의로 흘러가게 되지만 어찌됐건 당시에 이런 사상이 유행하는 데에는 이런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일어난 청년운동을 보자면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높아졌고 이 3.1운동을 이끌어간 주된 세력이 청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운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같은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사상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받아들이겠지. 새로운 거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자기네들이 그전에 공부했던 사상이나 가졌던 사상을 유지한단 말이야. 근데 젊은이는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사상이 없고 새롭게 이제 가질 차례이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사상을 빨리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래서 청년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조선청년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 1924년에. 그래서 이 조선청년총동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통합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지. 그치? 농민노동운동도 지지하고 일제 식민교육에 맞섰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식민지 정치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벌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청년운동 말고 소년운동도 많이 전개가 되는데 소년운동은 주로 천도교와 관련해서 천도교는 옛날에 동학이었는데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보면은 진주지역 천도교인들이 소년회를 조직했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1922년에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지정하게 돼서 지금은 5월 5일인데 어린이날 처음 만들어졌을 때 5월 5일이란 말이야. 5월 1일이란 말이지. 잡지 어린이도 발간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이때 처음으로 생겼단 말이야.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덜 큰 애들, 애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이들에게 어떤 즐거운 활동을 선사해줄 것이냐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을 벌이면서 이런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이 백정들의 형평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살업자들이지. 근데 이들이 조선시대 때 엄청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천민은 아닌데 천민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법적인 신분은 사라졌는데 백정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일제시대에도 차별이 지속돼서 호적의 백정으로 기록이 되고 학교에 입학도 거부되고 입학을 겨우 해도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는 거지. 일제시대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차별은 지금도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대. 그래서 막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지금 이 아저씨가 뭐지? 막 난리를 핀단 말이야. 뭐 기범이 너 모르고 있었니? 뭐 내 아버지 직업을 옛날에 뭐라 했는지 아니? 백정이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울고 있는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도살업자인데 백정 집안이라고 해서 결혼 못 시킨다고 화를 막 씩씩 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백정에 대한 천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 도살업자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얼굴을 안 드러냈었대. 지금이야 뭐 아 이거 무슨 웃긴 소리를 다 하고 있냐 그러지만은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지. 백정이란 말은 지금도 안 좋은 의미로 쓰고 있지. 인간 백정이라는 거야. 그럼 백정에 대한 이런 뿌리 깊은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옛날엔 더 심했겠지. 그래서 백정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형평운동을 벌였다는 거야.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었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어. 형평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형평운동은 전국에 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이 확대가 됐고 1925년에 형평사 전조선 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지. 그러니까 신분제는 법적인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으니까 백정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조선 형평사는 계속 규모가 커지고 백정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백정의 움직임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입을 했겠지.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협력을 했어.
근데 20년대 후반부터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 강한 사회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목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활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지. 그래서 형평운동은 일제시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단체지만 우리가 아까 만화를 보면 알듯이 이 형평운동으로도 사회적인 차별의식이 완벽히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형평운동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형평운동하는 사람들이. 형평사 창립 취지문을 보면 우린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권장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사의 주된 뜻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와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가? 천하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비천하고 굴종한 자는 누구였던가? 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런 비극에 대해 이 사회의 태도는 어떤가?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 이게 형평사와 관련이 있구나. 형평사는 언제 만들어졌다? 1923년이구나. 1923년이면 문화통치 시기구나라는 것까지 연결을 지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여성운동을 봅시다. 자, 여성도 당시에는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겠지.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조선 여자 청년회, 여자 교육회,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연합, 뭐 YWCA라는 이름이겠지. 지금은 YMCA는 남성이고. 그래서 여성 계몽과 교육을 주장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새생활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 여자들도 교육 받아야 된다. 여학교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이것도 역시 20년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왜 10년대에는 없냐? 자, 10년대에는 무단 통치지. 집회, 결사, 자유가 없어. 근데 문화 통치 기간이 되면 그래도 이런 걸 해주는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지. 자, 20년대 후반이 되면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근우회는 좀알 필요가 있어. 자, 근우회는 신간의 결성에 자극을 받아서 신간회를 지원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민족유일단 단체.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와 민족주의 여성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민족유일단 여성단체였겠지. 그래서 여성의 공고한 단결, 이념에 따라서 여성이 분열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근우회라는 건좀알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우리말 역사 연구를 봅시다. 자, 한글 연구는 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 이윤재, 최연배 같은 분들이 만든 단체인데, 자, 가갸날이라는 걸 제정해. 지금의 한글날, 10월 9일에 우리 쉬죠? 그 한글날의 전신이야. 근데 그때 날짜가 좀 달랐어.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도 가능했는데, 자, 처음에 가갸날은 11월 4일이었어. 왜냐하면 그날이 한글을 반포한 날이거든. 근데 왜 지금 한글날은 10월 9일이냐? 이 10월 9일의 기준은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생일이 10월 9일이라서 이 한글날이 10월 9일로 정해진 거야. 그래서 가갸날이라는 지금 한글날의 전신이 만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어 연구회, 이윤재 최연배 선생이 만든 조선어 연구회인데 그땐 11월 4일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다가 조선어 연구회가 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맞춤법을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어도 제정한다. 그러니까 독립이 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도 만들고 표준어도, 물론 지금과는 다르지만 거기에 기초가 되는 맞춤법, 표준어, 그리고 사전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한창 만들고 있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좌절이 됐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조선어학회 사건은 42년 10월에 일어나는데 일제가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했어.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 인사를 검거하고 그이 과정에서 이윤재, 한진 등의 옥상인데, 정말 웃긴 거지. 생각을 해보면 죄가 뭐야? 야, 사전을 만들었어. 국어 사전 만들다 걸려서 고문당하고 죽었단 말이지.
일제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열차에서 한국말로 학생 둘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가 이걸 엿듣고 야 니네 도대체 뭐냐, 왜 지금 조선말을 쓰고 있냐. 근데 막 그 한국인 학생들이 우린 국어 쓰라고 배웠는데요. 근데 국어가 당시에는 국어 이러면 일제시대니까 일본어가 국어야. 한국말은 조선어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국어 시간 이러면 일본어 배워. 한국말은 조선어 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근데 순사가 들으니까 야 니 국어 지금 조선말 국어라 그랬냐? 니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캐고 하다 보니까 막 연결을 짓다 보니까 조선어학회 멤버들까지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네 독립운동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큰 벌을 내렸단 말이지. 그치? 사전을 만들었다는 죄로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역사 연구를 봅시다. 역사 연구는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정부에서 만들었던 식민사관의 자극을 받아서, 자, 식민사관 어떤 거 있느냐, 타유성론, 정책성론, 당파성론을 얘기하는데, 타유성론은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발전 안 된다, 외국의 간섭을 늘 받아왔다, 이게 타유성론이고, 정책성론은 발전이 없다는 거야. 발전이 멈췄다, 조선은. 일본은 계속 쭉쭉 발전하는데 조선은 발전이 안 된다. 아주 그냥 뭐 발전 단계가 늦은 아주 원시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정책선호야. 당파선호는 한국인은 분열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식민사관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정책선론, 당파성론에 반박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보면,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 정신을 강조했단 말이야. 아와 비아의 투쟁이잖아. 그럼 뭐겠어? 주로 타율성론을 반박하는 글을 많이 썼겠지.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외국에 쳐들어오면 저항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타율성론을 얘기할 수 있겠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는 신체와 박은식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우리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게 민족 정신이란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타율성, 그런 간섭을 받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타율성을 가지고 있겠니,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지. 또 뭐가 있냐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훈인데, 자,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주로 정책성론을 반박해. 우리가 발전이 없었다고? 아니야. 이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역사학인데, 백남훈은 나중에 북한 가서 이제 그 생활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역사의 발전 단계에, 보편적인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 사학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세상은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고, 앞으로는 공산주의로 사회로 갈 거야. 이건 미래 얘기니까 보장된 건 없는데, 여기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도 원시시대에는 원시공산주의 사회였고, 고대 삼국시대에는 노예제 사회였고, 중세 고려시대에는 봉건적 사회였고, 조선 후기가 되면 자본주의의 맹아가 보이는, 자본주의로 발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발전 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정체선론을 반대하는 거. 우리가 정체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다른 나라 발전하듯이 우리도 발전 단계를 사다리처럼 딱딱 밟아나가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삼국시대 노예제 사회였고, 고려조선 초기에는 봉건적 사회였고, 조선 후기가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하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멈췄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실증주의 사학은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지금 식민사관은 증거도 없이 정체성론, 타율성론 이런 것들 얘기하는 뇌피셜이다. 증거도 없이
얘기한다. 그리고 식민사관이 드는 예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책을 읽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식민사관처럼 뇌피셜로 역사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이것도 비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